안녕하세요, 벤입니다. 오늘은 코세어에서 새롭게 출시된 게이밍 무선 마우스 제품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제품은 총 15개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버튼 구성의 제품으로, 특히 좌측에 총 6개의 버튼이 배치되고 2000Hz 폴링 레이트에 좌우 클릭압이 매우 낮아서 빠른 클릭이 가능한 1ms 미만의 2.4GHz 슬림 스트림 무선 연결과 블루투스 4.2를 지원하는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인 코세어 다크스타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세어 다크스타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은 가로 129.05mm, 세로 67.9mm, 높이 43.64mm에 96g의 무게를 가진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좌측면에 총 6개가 장착된 측면 클러스터 배치가 독특하고, 그 버튼의 가운데에 사용자 손을 안정적으로 파지가 가능한 고무 재질의 제품으로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6개의 버튼뿐 아니라 메인 좌우 버튼 좌측에 배치된 DPI 변경 2개의 버튼과 휠 스크롤 클릭, 그리고 상단에 배치된 프로필 변경 버튼 2개를 포함해서 전부 커스텀 셋업이 가능한 총 15개의 버튼이 존재하는 제품으로, 100g 이하의 다량의 버튼이 존재하는 게이밍 마우스 제품으로, 게임에서 다양한 매크로 키 설정과 버튼 설정으로 그 활용성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또 2000Hz 하이퍼 폴링의 1ms 미만의 슬림 스트림 무선 또는 블루투스 4.2를 통한 무선 사용이 가능한 제품, 그리고 풀 충전으로 슬림 스트림 백라이트 미사용 시는 최대 65시간, 블루투스 백라이트 미사용 시는 최대 80시간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가 RGB LED의 최대 밝기로 사용했을 때 제품의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충전을 진행한 배터리 압박은 크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26,000dpi와 650ips, 50g의 커세어 막스만 광센서는 매우 미세한 마우스 움직임도 포착하고 단일 dpi 단계로 맞춤 설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퀵 스트라이크 메인 버튼은 기본 마우스 버튼과 해당 광학 스위치 사이에 전혀 틈이 생기지 않아서 매우 빠르게 클릭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 초점화차례 PTFE 패드로 제작된 마우스 피트의 제품으로 매우 부드럽고 빠르고 매끄럽게 마우스의 움직임이 가능했고 정교한 컨트롤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커세어 IQ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커스텀 셋업이 가능한 제품으로 7개의 존의 RGB 조명 맞춤 설정과 DPI 조정, 버튼의 다양한 매핑을 지원하고 최대 5개의 온보드 프로필 저장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것이 키 설정 프로그램이 가능한 틸트 제스처를 통해서 마우스를 좌우 앞뒤 기울여서 게임의 동작 수행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는 유저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잘 활용하면 또 하나의 버튼과 같은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컨셉으로 활용도가 우수한 제품이었습니다.
게이머들이 즐기는 다양한 게임의 장르 중에서 PC 온라인 FPS 게임이 매우 전성기를 이루던 시절, 게임의 마우스는 경량화에서 초경량화까지 이루어지는 등의 게이밍 마우스의 무게가 큰 포인트를 차지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예전만큼 FPS 게임의 인기가 크지 않고 RTS나 RGB 게임 등의 FPS 게임보다는 마우스의 움직임의 반경이 크지 않는 게임들이 히트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초경량화의 마우스가 손에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마우스의 무게는 100g 이하가 마지 노선으로 생각되고 디아블로와 같은 오픈월드 헥앤슬래시의 스킬 패시브로 게임을 진행하는 장르에서는 마우스의 키가 많을수록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오늘 소개한 커세어 다크스타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은 좌측에 배치된 총 6개의 버튼 구성에 클러스터 배치가 독특하고 프로그램이 가능한 총 15개의 버튼과 틸트 제스처까지 게임키에 할당을 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키보드 없이도 마우스만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의 그 활용성이 매우 우수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대칭형의 오른손잡이 형태의 제품으로 키보드 기준 F10에서 F11 사이즈 제품으로, 제품의 그립감은 왼손 엄지 파지하는 부분과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파지하는 부분에 고무 그립이 장착되어 있어서 그립함에 안정감이 뛰어나고, 제품의 등 높이가 43.64mm이고 마우스 엉덩이 부분이 낮게 떨어지는 제품의 특징으로, 클로 그립시는 마우스와 손바닥이 마찰이 거의 없고 팜 그립시는 손 전체가 마우스에 착 감기는 스타일의 제품으로 그 그립감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좌측 클러스터 배치의 중간에 엄지손가락의 파지의 배치가 매우 안정감을 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의 클러스터의 각 키를 클릭함에 있어서 제 손 기준으로 앞과 위의 4개는 클릭하기에 매우 우수한 배치였지만, 뒤쪽 2개의 버튼은 마우스를 그립한 상태에서 클릭하기 다소 부담스러운 배치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의 메인 좌우 버튼 클릭압이 매우 낮은 클릭압의 커세어 퀵스트라이크 버튼의 제품으로 매우 빠른 클릭이 가능한 점이 상당히 이 제품에서 우수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빠른 클릭감은 저의 기준에서 마우스의 경량화에 대한 선택 기준보다 좀 더 우선적으로 보는 마우스의 선택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명령의 설정에서 총 15개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버튼의 제품이지만, 디아블로4와 같은 게임은 키보드 없이 편안한 자세로 마우스만으로 게임을 플레이가 충분할 정도의 다양한 활용성에서 이 제품의 가치가 돋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활용도로 봤을 때 버튼의 배치 중 제스처의 4개와 클러스터 가장 후면에 있는 버튼 2개, 메인 버튼의 왼쪽에 배치된 2개의 버튼은 게임 플레이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유저마다 그 활용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총 15개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버튼과 좌측 총 6개의 버튼 구성이 특이하고, 메인 좌우측 버튼의 클릭압이 매우 낮아서 빠른 클릭이 가능한 거세의 감성이 돋보이는 디아블로4를 마우스 온리로 플레이하기 적합한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을 찾으신다면, 오늘 소개한 커세어 다크스타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은 어떨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